야생 바닷가재들은 바다바닥에서 위장을 하며 생존하기 때문에 되게 탁하고 어두운 갈색인데요. 캐나다 동해안의 여부들이 보통의 바닷가재들과는 다르게 생긴 특이한 모습의 바닷가재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노바스코샤 PEI 퀘벡 인근 바다에서 최소 3마리의 파란 바닷가재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바닷가재는 200만 마리당 한 마리꼴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얼마나 희귀한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바닷가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 부자연스러운 빛깔은 특정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일어나게 되는 유전적 이상의 결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바닷가재는 갈색에 청록색이 섞인 색을 띠고 있지만 이 파란색의 바닷가재는 특정 색소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른 희귀 바닷가재로는 오렌지색과 노란색을 띠는 칼리코 랍스터와 뉴펀들랜드주 에디스코브의 스플릿 랍스터가 있는데요. 각각 3천만 분의 1과 5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의 매우 희귀한 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말 노바스코샤의 한 어부가 1억만 분의 1의 확률로 추정되고 있는 알비노 랍스터를 발견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삶아도 빨갛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종으로 알비노 랍스터를 잡았을 경우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종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주황색 등 기묘한 모습의 바닷가재들은 최근 몇 년간 캐나다와 미국 해안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고 보통 방류되거나 수족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과학자들 또한 왜 최근에 들어서 특이한 색의 바닷가재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부들에게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